유니폼을 입고 나왔네요. 일본 선수들. 자, 어제 저희가 중계를 하면서 태페이 선수하고 히루키 선수, 제가 히루키 선수 팬이 됐거든요. 네. 너무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자, 태페이 선수는 뭐 항상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 예, 저 워낙 좋아하는 선수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일본은 전 경기였던 8강전 경기를 부전승으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부전 그러면은 이게 아마 그 제일 처음에 지금 8강전 경기를 하기 전에 네. 아마 4개의 팀이 그룹이 돼서 라운드 로빈을 했을 거예요. 네. 라운드 로빈을 진행을 해서 각 네 조가 승자 각 게임별로 이제 승리가 이제 몇 번을 했고 몇 번을 졌고 이제 그 경우의 수를 따져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1등으로 올라와서 부전승으로 게임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 그만큼 좀 다른 세 팀과는 압도적인 결과 차이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부전승으로 올라온 건가요? 그렇죠. 아마 그 네 개의 그룹에서 조 1등이 저 1등과 2등이 지금 이제 무대에 올라오게 되는데 네. 지금 조 1등을 해서 부전승으로 8강, 4강전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양팀 선수들 꾹꾹 인사를 하고 네. 악수를 돌아가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 이제 돌아가면서 인사를 네. 하네요. 참 보기 좋은 모습이네요. 너무 이런 모습 보기 좋아요. 자, 두 다트 강국이 아, 정말 재밌겠는데요, 이거. 자, 아시아의 다트 강국 홍콩과 일본이 4강전 경기에서 맞붙습니다. 자,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네요. 기대 많이 되고요. 네. 아, 오늘 태페이 선수 머리 스타일 역시 멋있네요. 네, 양재철 해설위원님과 머리 스타일이 똑같거든요. 네, 똑같아요. 약간 태페이 선수가 비슷해요. 조금 네. 더 머리 길이가 짧네요. 네, 제가 네. 좀 그 깔끔하게 정리하고 왔으면은 네. 저를 태페이로 의심할 수도 있었는데. 자, 태페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 서머 페스티벌 데이 1이었죠. 첫 번째 날 열렸던 코리안컵 남자부에서 우승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우승을 네. 했었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승할 때 상대 선수가 히루키 선수였어요. 아닌가요? 그때 선수가 홍콩의 아, 홍콩 선수였나요? 네, 네, 홍콩 선수였어요. 아, 홍콩 선수. 네, 네. 아, 그러면은 4강에서 만났었나? 하여튼 히루키 선수와 만났었는데 어쨌든 그날도 굉장히 무서운 파죽지세의 기세를 보여줬던 태페이 선수였거든요. 그렇죠. 오늘 태페이 선수를 중심으로 한데 뭉친 일본 선수들이 리그 월드 챔피언십 4강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8강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이번 그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어떤 선수가 어떤 경기에 포진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끼리 붙어서 이길 수도 있겠지만 선발이 됐던 선수가 팀에서 제일 하위로 이제 제일 성적이 이제 안 좋은 선수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네. 나중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올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선발 명단은 경기 시작 전에 미리 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발 경기 전에 각 팀의 캡틴이 이제 라인업을 이제 경기 시작 몇 분 전에 제출을 해서 네. 서로 맞교환을 해서 그 선수가 순서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방금 코인 토스를 통해서 디딜 경기 성공을 정했습니다. 맞죠. 자, 싱글 불에 꽂혔고요. 자, 제 생각에 아마 태페이 선수나 히루키 선수는 크리켓에 배정이 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자, 해설위원님의 예상대로 지금 작전을 잘 짰는지 일본 선수들의 라인업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주먹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 뭐라고 하잖아요. 아, 그냥 파이팅 하는 거예요. 파이팅? 네. 이걸 또 뭐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네. 주먹 다짐은 아니고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이거 하는데 아 우리 유저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막상 지금 네. 딱 단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아. 자, 홍콩 선수의 성공으로 501 경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8강전 경기와 동일하게 501 지금 하단부에 나와 있죠. 501 크리켓 701 크리켓 701 크리켓 1101로 게임이 됩니다. 맞습니다. 7세트 4-3승제로 진행되고요. 지금 이 게임 또한 그 더블인으로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자, 더블 8을 꽂으면서 두 번째 발부터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더블주 경기고요. 자, 이 선수 아까 8강전 경기에서도 501 첫 번째 레그에서 성공으로 공격을 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렇게 대진표를 짤 때 선수들을 라인업 시킬 때 네. 첫 번째 다트를 던지는 선수들은 좀 도전 정신이 강한 선수들을 라인업하지 않나요? 좀 배짱 좋은 선수? 그렇죠. 이제 배짱보다는 사실 워낙 그 수준이 높은 선수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네. 어떤 선수가 나가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은 사실 라인업을 짤 때 서로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제 했던 원리그 같은 경우에는 레이팅이 정말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왜냐하면 말 그대로 동호회 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홍콩이라든지 일본 이 선수들은 아마 양 선수가 서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자, 지금 홍콩 선수 유니폼 뒤쪽을 보시면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아, 용인데요? 아, 금방 눈치채셨네요. 네. 네네. 자, 용. 아, 어제도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번 서머 페스티벌을 기념해서 홍콩에 있는 어떤 디자이너 분께서 네. 저 도안을 하셨대요. 아, 네. 근데, 근데 작년에는 상상 속의 동물인 해태를 닮은 사자였다고. 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기억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봤었으니까 네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뜻이, 그러니까 홍콩은 본인들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를 약간 이런 유니폼에서도 많이 나타내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새해에 그 막 북치고 새해 시작을 알리는 때 그 쓰는 그 상상 속의 사자를 작년에 아. 네, 그 이미지 도안에 사용을 했고 이번에는 용을 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선수 신중하게 불에 들어갔습니다. 자, 용의 강한 기운이 일본 선수들에게 어떤 작용을 할지 네.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이 선수는 키가 꽤 커 보입니다. 자, 지금 점수가 네, 홍콩 선수들이 조금 앞서가고 있네요. 네. 자, 해태 트릭이 나오나요? 자, 아,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자, 핑크색 불이 켜졌습니다. 해태 트릭. 자, 일본 선수 분발해야죠. 지금 노란색도 없고 핑크색도 없어요. 네. 아, 또 45점을 줄이면서 로톤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자, 3라운드에 돌입하는 홍콩의 세 번째 플레이어. 자, 딥은 좋고요. 자, 좋습니다. 로톤. 자, 일본 선수들 유니폼 뒤쪽을 보시면 디불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죠. 자, 팀 명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디불을 오늘 많이 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디불이 두 개 들어갔네요. 말씀하신 순간 디불이 두 개 들어갔어요. 네. 자, 홍콩은 이제 아웃 차트가 떴죠. 136이면은 위에 이제 오렌지 표가 있지만 네. 불 18더블, 불에 18더블에 불 마무리가 가능하죠. 자, 18더블 가나요? 아, 아웃보드라는데요. 자, 로봇을 기록합니다. 네. 자, 지금 일본 선수들은 또 한 번의 프로즌이 이번엔 깨졌네요. 자, 아까 프로즌이 떴었었는데. 그렇죠, 이제. 프로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팀 합산 점수가 상대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풀렸는데 두 선수 중에서 4번 선수에게는 이제 풀렸네요. 네. 아마 2번 선수. 아까 2번 선수가 프로준이었고 그렇죠. 풀린 게 왜냐면 이번에 던질 차례이기 때문에 풀려 있는 거고요. 네. 이따가 프로준이 또 걸리면은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 양재철 해설위원님이 프로즌을 우리 유저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자, 두 발 불이고요. 세 번째 해트 트릭.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프로즌이 걸려있는 게 뭐냐면은 네. 상대편 홍콩 선수의 팀 점수가 78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던지는 선수가 140점으로 오렌지가 떴지만 세컨 선수 두 선수 다 78점보다 점수가 높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돼도 마무리가 안 되죠. 일단은 점수를 낮춰놔야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2번 플레이어가 191점이 상대편 팀 점수 78점보다 높기 때문에 마무리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곧 팀전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동시에 잘해야 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아무리 점수를 다 줄여놓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나랑 같은 팀인 팀원이 점수를 많이 줄이지 못하면 마무리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아, 홍콩이 첫 번째 501 가져옵니다. 자, 이번 경기도 7레그 4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일본이 첫 게임을 내줬지만 지금 일본 처음에 나왔던 두 선수는 조금 생소한 선수들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네. 네, 저도 이제 일본 퍼펙트 영상을 좀 자주 보고 있는데 네. 조금은 생소했던 선수인데 지금 라인업에 됐던 두 선수는 히루키 선수와 더페이 선수입니다. 네. 테페이 선수입니다. 자, 이번 크리켓 경기는 더블즈로 진행이 되나요? 그렇죠. 이제 크리켓은 더블즈로 진행이 되고요. 네. 지금 뒤쪽 모습으로 보고 계신 이 선수가 홍콩 선수입니다. 아까 그 스페인전에서 네. 나인마크를 두 번 하면서 9점대로 마무리를 했던 선수고요. 그렇죠. 마지막 게임에서 조금 고전을 하긴 했었죠. 매치포인트 게임에서 고전을 조금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아, 태페이 선수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좀 여유가 느껴져요. 여유가 많이 느껴지죠. 네. 제가 아까 전에 오늘 더블즈도 참가를 혹시 하시냐.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서병수 선수하고 아까 다트머신 앞에서 몸을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혹시 제가 리그 월드 챔피언십에 나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더블즈도 나오시나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본인은 리그 월드 챔피언십에 나간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네. 서병수 선수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연습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네. 서병수 선수가 먼저 던지는 순간에 뒤를 돌아보면서 저한테 네. 손가락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네. 서병수 당연히 태페이 선수도 서병수는 당연히 알죠. 네. 예, 왜냐하면 또 코리아 퍼펙트 넘버원이기 때문에. 그냥 해설위원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너 나랑 닮았다는 거 아니야? 이런 뜻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좀 친해졌어요. 이번 대회 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같이 이야기 말이 안 통했는데 간단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말로 통하지 않더라도 경기로서 서로 또 알아가고 또 바디랭귀지로 그리고 마음으로 통하는 게 또 이 서머 페스티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저희가 말은 안 통해도 그냥 서로 다트를 한 게임 하게 되면 이제 또 다트를 섞는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또 다트만 한번 섞어도 금방 또 친구가 되고 친해져요. 맞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 선수들 만나면서 좀 글로벌한 친구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서머 페스티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경기가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제 크리켓 경기 태페이 선수의 성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제 예상대로 태페이 선수가 크리켓을 한 번. 좋습니다. 세븐 마크.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태페이 선수 부상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팔에. 그런가요? 네,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가끔씩 신경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상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말씀드린 순간 나인마크하는 홍콩 선수. 자, 네. 또 첫 라운드를 3인더배드로 시작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손목이나 팔 쪽에 긴장감 때문에 부상을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당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해설을 하기 전에는 선수들과 사실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부상이 어떠냐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설 입장에서 저희 선수들을 이제 시청하는 분들에게 알려야 되다 보니까 다트에 네.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부상 중에서 좀 심하게 오는 게 통증도 있겠지만 그 입스라는 부상이 있어요. 네, 또 긴장하면은 또 본인 실력을 잘 못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스라는 그렇죠. 게. 자, 일단 네, 일본의 20을 홍콩이 지웠고요. 자, 태페이 좋습니다. NPR 6.50이고요. 태페이가 18을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이 선수 1라운드에
3인 더 배드를 했고요. 두 번째 라운드 또 하나요? 8강에서도 두 라운드를 3인 더 배드를 했었거든요. 자, 정수가 좀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을 좋습니다. 공격합니다. 네, 식스막. 뭐, 이 정도면은 괜찮죠.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다 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유키 선수 어제 제가 순간적으로 팬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 2점대에서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나오죠. 뭐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유키 17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살짝 벗어나면서 식스막. 자, 이번에는 다트가 꽂혀있는 모습이 약간 비스듬히 꽂혀있었는데 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에서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플레이트를 맞으면서 옆으로 좀 많이 빗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파이브마크 하면서 정수 조금 도망갑니다. 자, 택배 선수 이번 라운드 기대해봐야죠. 자, 17에서 라인마크 나오면 역전 가능하거든요. 자, 히로키가 만들어낸 17에서 점수를 내고 있는 태페이입니다. 좋습니다. 세븐막. 여유 있습니다. 344대 323을 만듭니다. 자, 같이 왔던 동료지만 코리안컵에서 서로 적이 돼서 싸웠지만 네. 오늘은 또 한 팀이 돼서 같이 게임을 하고 있네요. 재밌네요. 자, 19에서 포인트를 내고 일본의 17을 공격하는 홍콩 선수 지원입니다. 자, 이 선수 지금 NPR이 6.66입니다. 네. 아, 굉장히 NPR 높네요, 다. 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선수들 개개인의 자료가 저한테 있었다면 네. 이 선수가 어떤 선수고 히로키 선수 어제 경기했지만 이름 말고는 제가 사실 아는 게 없어서 좀 많이 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자, 세븐마크에 들어갑니다. 다시 역전하는 일본 408대 380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 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자, 대단하죠 지금. 아, 좀 아쉬운데요? 자, 트리플 세 발이긴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7에 꽂히면서 자, NPR 5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쉬운 이 경기 월드리그 챔피언십 세미파이널 경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태페이가 지금 16 노리고 있습니다. 자, 태페이 아, 많이 아쉬운데요. 본인도 아쉬워하네요, 이번은. 자, 32점 올리면서 3점차 리드를 이어갑니다. 자, 뒤에서 지금 일본 선수들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일본 여성 선수들이 응원을 하고 있고요. 네. 15를 노리는 홍콩, 19로 가네요. 점수 포인트. 자, 포인트 가나요? 자, 역전했습니다. 파이브막. 제가 어제 중계도 그렇고 그 지금 오늘 3일차인데 네. 그 외국 선수들은 보니까 약간 공격적인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점수를 얘기했는데 다 그렇게 점수를 안 쓰고 계속. 네, 저는 네. 이제 우리 코리아 퍼펙트 선수들 경기처럼 좀 공격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네. 역전시키지 못합니다. 약간 나라별로 또 유럽이냐 아시아냐에 따라서 대륙별로 그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면은 좀 더 수준 높은 그 윗선에서 이제 경기 내용을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이제 그 수준까지 도달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 472대 589가 되면서 홍콩이 점수를 많이 벌려놓습니다. 자, 네. 여기서 태페이 선수가 좀 해줘야 될 텐데요. 그렇죠. 태페이 선수 뭐 충분히 보여줄 수 있고요. 네. 지금 7라운드, 8라운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거든요. 자, 트리플을 노리고 있는 태페이. 자,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팀 플라운드 가야죠. 아, 536대 589. 제가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크리켓이 태페이와 히로키 선수가 에이스 같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두 에이스가 이번 경기를 꼭 잡아줘야지만 될 것 같은데요. 자, 16 지우고 이제 그러니까 15를 노립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15 노리는 게 맞는데
치킨 아, 가잖아요. 숙으로 그렇죠? 가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도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연출이 됐어요. 그래서 아. 보통 이제 퍼펙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심으로 가서 숨통을 조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어제 되게 제가 부르는 대로 많이 안 가서 내가 좀 더 많이 보고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쨌든 일본 선수들에게는 시도가 열려 있을 때 좀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아우 아쉽습니다. 조금 많이 아쉽네요. 자 히로키 요노 선수는 2018년도 일본 랭킹 14위거든요. 아 그래요? 역시 잘하는 선수군요. 네,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좀 아쉬웠고요. 자, 홍콩 선수가 불을 한 번 더 들어가면서 5 마크. 아 아직 마크 하나가 남았네요. 네 하나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일단 딥을 고려해야 되고요. 좋습니다. 자 살짝 웃어 보이는 태페이 선수. 자 이번 게임 던지겠지만 홍콩에서 자 딥을 들어가면서 50점 올렸습니다. 자 이 선수 충분히 뭐 한 발로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세 발 안에는 무조건 게임이 끝날 겁니다. 자, 한 발은 벗어났고요. 자, 지금 시야에서 가려서 들어가면서 살짝 이동하면서 네,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홍콩이 두 개를 가져갔는데요. 네, 지금 현재 레그 스코어 2-0이 되면서 홍콩이 조금 유리한 입장이 됐습니다. 자, 이제 더블즈 게임 701인데 네. 한 선수가 세 번의 게임을 갈 수 있거든요. 세 번을 참가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태페이가 여기서 또 나갈 수 있는데요. 히로키 선수 그렇고 물론 개인전 경기도 있지만 제 생각에 더블즈 경기도 태페이 선수나 히로키 선수가 같이 나올 것 같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약간 태페이 선수가 앞쪽에 나와서 맥주를 지금 한 모금 마시며 몸을 좀 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태페이 선수 또 나오네요. 네, 또 나오네요. 네. 자, 일본은 이제 히로키 선수가 빠지고 다른 선수가 나올까요? 자, 일단 태페이가 나온 걸로 일단은 701도 기대해 볼 만하고요. 자, 이번 701은 싱글전입니다. 아, 701 더블즈입니다. 이번 아, 더블즈인가요? 네, 세 번째까지는 네. 더블즈로 진행이 되고요. 네. 마스터하우스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8강 때 그 홍콩 선수 왜 이걸 딥으로 마무리하지 했었는데 그게 게임 룰이 마스터하우스였어요. 네네. 경기 내용만 보고 이제 안쪽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고요. 아 지금 제가 또 잘못 봤는데 싱글즈 맞죠? 네 싱글즈 맞아요. 네. 네. 자 이번 세 번째 레그 701을 싱글전으로 치러지겠습니다. 네. 자 싱글전인데 태페이가 나왔습니다. 네. 자, 여기서 좀 태페이가 경기를 가져가면서 일본 선수들에게 좀 희망을 안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디디를 했고요. 지금 불을 네. 벗어났거든요. 지금 일본 퍼펙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내와 동일하게 퍼펙트 네. 룰이 적용이 되는데, 네. 제 기억으로 한 4년 전쯤에는, 이제 팻볼 룰이 적용이 됐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701 마스터하우스로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일본 퍼펙트 선수들 게임이 말 그대로 성공을 잡으면 이긴다고 할 정도로 양 선수가 서로 헤트트릭을 주고받고 하다가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렇군요. 자, 상위에 포지션 돼 있던 선수들이 거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네. 태페이도 그런 선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자, 701 경기 시작했고요. 홍콩 선수가 로톤 기록합니다. 자, 701 마스터하우스로 게임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한 발이 빠지네요. 자, 115점 드렸습니다. 자, 롱톤은 좀 아쉬운데요. 아, 많이 빠지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일본의 태페이 선수에게 기회가 좀 왔습니다. 그렇죠. 이번 라운드 이제 찬스 찾습니다. 두 발이 빠지면 좀 커요. 태페이 선수 상대로 두 발이면은 점수가 바로 따라오죠. 네. 자 헤트트릭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일본 선수들의 함성. 아 좋습니다. 아 기합 소리가 그냥 우렁차네요.
방해하면 안 되죠. 자, 지금 옆쪽 아이머신에서는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가 4강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해트트릭 기록하는 홍콩 선수 또 보셨고요. 자, 말레이시아랑 뉴질랜드가 결승전에 둘 중에 하나가 올라올 거고, 지금 이 일본하고 홍콩 중에 이기는 나라가 결승전에서 그렇죠.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를 이기고 결승 무대에 올라가게 되면 500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네. 일단 250만 원의 상금으로 확보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자, 이번에도 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발 빠집니다. 살짝 아쉬웠습니다. 김빙 선수가 3라운드에 원부를 쌌네요. 아, 18점 좀 컸는데요. 아, 이렇게 되면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평소에 본인의 스탯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뒤로 빠져서 다시 천천히 손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콩 선수는 8강전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몸이 예열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홍콩은 부전승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부전승이었기 때문에 조금 이 플레이를 찾아가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아, 뒤에서 뭐 천천히 워밍업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네. 자, 이거 노블 자, 28점을 줄였습니다. 자, 좀 큰데요. 자, 좋습니다. 해트트릭 또 나오나요? 아, 한번 손 기록하면서 이제 어레인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대회장 현장에 그 세이고 선수도 있고 또 우리의 워낙 팬들이 좋아하는 우리 치노 선수도 왔는데 네. 오늘 더블즈 경기를 참석하면서 오늘 여기 라인업에 빠져있는 게 좀 아쉽네요. 아, 자, 네 번째 라운드에서도 5점을 첫 번째 발에 쐈는데 이번에 2점입니다. 아, 이거, 아, 7점이요? 자, 힘내야죠. 캠핑 힘내야 됩니다. 네네. 자, 143대 281점입니다. 저는 이 두 선수의 실력이라면 한 적어도 여섯 번째나 일곱 번째 라운드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홍콩 선수가 일곱 번째 라운드에서 끝낼지는 모르겠지만 태핑 선수는 한 8라운드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홍콩 선수의 이 정도 컨디션이면 네. 지금 다음 라운드에 게임이 마무리가 될 걸로 예상돼요. 자,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어렌지는 만들어놨어요. 아웃차트는 떴거든요. 네. 하지만 뭐 36점이 한 발로 마무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18더블로 마무리 됐습니다. 자, 자, 홍콩이 세 번째 레그까지 챙겨오면서 3연속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데요. 지금 태페이 선수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경기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 1100일에서 선발이 될 수 있고요. 나머지 지금 크리켓 701 크리켓은 개인전이기 때문에 네. 이제 태페이 선수는 라인업에서 이제 완전 빠지거든요. 네. 그럼 다른 지금, 선수들이 좀 해줘야겠습니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가는 걸 예상해서 이제 들어가겠지만 네. 지금 3대 0으로 홍콩이 지금 경기를 이겨가고 있기 때문에 네. 자, 다행히 지금 히르키 선수가 또 크리켓에 라인업이 됐네요. 네. 자, 성공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중요하죠. 홍콩 선수,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선수인데 재밌는 게임 되겠네요, 이번 네. 게임도. 자, 2017년 일본 틴프로 퍼펙트 우승을 했던 히로키 요노 선수가 이번 크리켓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일본 팬들도 그리고 많은 다트 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팬이거든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천천히 이제 워밍업을 하고 있었고요. 네. 경기가 시작이 되겠네요. 자, 홍콩한테는 이제 이번 게임을 이기면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네. 지금 라인업이 그 8강전 경기 때와 홍콩 라인업이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렇군요. 네, 언뜻 보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자, 크리켓 경기를 앞두고 디드를 했는데
굴에 넣지 못했습니다. 일본 선수가. 그렇죠. 많이 아쉬운데요. 좀 많이 빗나갔네요. 자, 2회반에서 D불을 꽂아넣습니다. 지금 홍콩 선수의 컨디션, 오늘 저희가 중계했던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컨디션이 1라운드에 라인마크를 찍고 들어가는 그런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WG 경기 때는 NPR 9로 마무리를 하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인데, 자, 이번 라운드 역시 톰패심으로 시작하나요? 아, 빠지네요. 자, 두 번째 파 좋고요. 자, 세 번째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식스마크로 20을 챙겨오는 홍콩. 그렇죠. 바운스아웃이 났지만 정확하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카메라에. 네. 자, 유즈키 선수. 자, 첫 발 좋았습니다. 보여줬던 모습 보여줘야죠. 자, 파이브 마크입니다. 자, 10호 무난하게 내려가겠죠. 자, 안 좋은데요. 자, 좋습니다. 20을 지원했습니다. 자, 히로키 선수 얼굴이 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맥주를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네. 맥주 탓인가요? 그리고 제가 알고 보니까 칼스버거 맥주를 네. 뭐 사서 드신 거더라고요. 아, 네, 무료로 제공된 네. 게 아니었습니다. 네. 자, 세븐마카는 히로키. 히로키 선수,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일본을 결승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 없을지의 운명이 히로키 선수에게 달렸습니다. 자, 20에서 점수 내고 19 한번 공격 갔는데 실패한 다음에 20에서 다시 한번 점수 냅니다. 식스막 홍콩. 점수는 240대 152가 됩니다. 자, 히로키 선수가 후공이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까지 봐야겠죠. 자, 트리플 살짝 벗어났고요. 네. 이번에 또 그런데요. 다트가 네. 날아가는 궤도에 가리면서 다트를 맞으면서 빗나갔거든요. 지금 마지막 세 번째 발이 크게 빗나갔거든요. 19 지우고 17을 공략합니다. 들어갑니다. 아, 좋습니다. 식스마. 현재 스코어 257대 190. 자, 분발해야죠. 네. 아직 경기 중반이고요. 네. 언제든지 빵빵 터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기회는 아직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계속 싱글이 들어가네요. 자, 이번 번은 들어갑니다. 파이브 마크는 좀 아쉽네요. 현재 20과 17을 홍콩이, 그리고 18을 일본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곧바로 지우려고 하네요. 자, 지웠고요. 홍콩이 작년도 우승한 팀 가운데요. 자, 좋네요. 20에서 트리플 20까지 찍어냅니다. 아, 잘하네요, 홍콩 선수들. 317대 226. 네. 자, 이렇게 선수 힘내야죠, 이렇게 선수. 16으로 가겠습니다. 아, 거의 트리플 가까웠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경기가 이제 16, 15 불로 내려갔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히로키 선수가 NPR 4.5라는 거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트리플 들어가면서 5막. 근데 이제 상대 선수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더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거의 2라운드 빼고는 5 마크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6도 많았고요. 15로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아쉬운데요. 자,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네. 15에서 3인더베드가 나오게 되면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이번 트리플 들어갔고요. 자, 한 발 더 가야죠. 자, 괜찮습니다. 한 발 더 가야죠. 조금 이쪽으로. 자, 일단 점수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아쉬운데요. 자, 역전에 실패합니다.
317대 273. 이 마지막 한 발이 사실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한 발이었는데. 자, 15를 지웁니다. 자, 두 발을 다 써서 지워내야겠죠. 자, 한 발 더 싱글 갑니다. 자, 킵을 기록하면서 15를 지워냈습니다. 점수 차이가 아직 크지는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디볼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또 싱글블로 들어가게 되면 좀 많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자, 궤도에 가려서 옆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 싱글블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디볼 들어갔습니다. 자, 홍콩 선수가 여기서 세 발을 넣으면 이긴다는 중압감을 버티지 못하고 마무리를 못한다면 일본한테 아직 기회는 살아있습니다. 자, 일단은 싱글불 하나 들어갔고, 자, 두 번째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갔나요? 지금 밑에 화면이 안 나와서. 자, 뭐죠? 아, 자, 안 들어갔군요. 들어가지 않아서 네. 20에서 포인트를 더 갔습니다. 자, 337대 273. 현재 스코어는 약 60점, 64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 영역이 지금 마킹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점수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자, 싱글불 조금 아쉽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딥을 기대해 볼게요. 또 빠지네요. 세 번째 발은 싱글 들어가면서 이번 라운드에서 50점을 올렸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역전을 한번 했으면 또 모르는 건데요. 그렇죠. 자, 이번 라운드가 마지막이 될 것인가? 마무리합니다. 자, 마지막 불을 챙겨오면서 홍콩 선수가 크리켓 경기까지 가져왔습니다. 자, 자, 어떻게 보셨어요? 홍콩이 진짜 작년도 우승국인지 몰랐는데 네. 우승한 나라답게 아시아의 진짜 강국 일본을 4대0으로 이기고 올라갔거든요. 네. 아, 좀 많이 아쉬웠던 경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태페이 선수의 경기도 그렇고 네. 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아쉽고요. 그 다음에 네. 히로키 선수도 마지막에 분명히 홍콩 선수가 기회를 줬었거든요. 네. 그래서까지 15...